안녕하세요. 독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 한 김에 바로 씻기 아까워서 제가 최근에 또 화장품을 저번에 스토리에 올리긴 했는데 해외 포함? 국내 포함해서 한 100만 원어치 내돈 내산 산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 하울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제가 입술이 지금 굉장히 맹숭맹숭한 상태죠? 제가 요즘 오버립 하는 거를 원래 빠져 있었긴 하지만 요즘에는 립펜슬로 오버립 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짜잔! 저번에 맥 리펜슬을 사는데 맥 리펜슬이 3만 원대로 좀 가격대가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편이 아니더라고요. 리펜슬 좀 마음에 드는 거 없을까 하고 막 세포라도 가보고 막 어디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는 다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외 직구를 하자 해가지고 몰피 리펜슬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몰피 리펜슬이 아마 한국에서 왜 유명하냐면 그 포니님이 엄청 자주 써서 유명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포니님 영상 되게 자주 봐서 꼭 써보고 싶다 생각해서 10개를 사면은 플러스 원으로 무료를 하나 주시는 스토어사라서 총 11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대박인 게 이게 하나 가격이 개당 가격이 엄청 싸요. 8,000원대였나 그런데 배송비가 아마 16,000원인가? 이거 하나만 사도 배송비 16,000원만 고려해도 사실 국내에서 맥 리펜슬 사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퀄리티는 맥 리펜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섹시스틀럽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11가지 색이라서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분량 삼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나중에 팔목팔색 같은 걸로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토타입 펜슬 아니고 직접 그 연필깎이처럼 깎아 쓰는 펜슬이에요. 제가 이거를 발라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입술도 다 지우고 온 상태예요. 엄청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잘 발린다. 섹시스틀럽 색상은 그냥 딱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누디 MLBB 립 스타일이에요. 다 나쁘다 할게 없이 원래 몰피 립펜슬이 진짜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근데 엄청 유명한 건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좋으니까. 가격 대비 아주 퀄리티가 훌륭하다. 호덕의 마인드로만 생각하면은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진 진짜 부러워요. 퀄리티 있고 특히 정말 다양한 컬러의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한국 브랜드들이 아무리 컬러감을 좀 다양한 걸 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인종을 갖고 있는 해외보다는 당연히 덜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동양인만 사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다양한 민족이 사니까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오버립하기 아주 좋은 텍스처와 강도와 무르기 느낌입니다. 몰피 리펜슬 합격! 너무나 잘 샀다. 짜잔! 그리고 다음에 구매한 제품은 라카의 풀티 램 틴트입니다. 올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 다 해드렸다시피 정말 제형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멜로우 아닌 프레쉬를 바를까 고민 중인데 좀더 멜로우가 조금 더 뉴트럴한 톤에 가까워서 좀더 웜톤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선 너무 핑크기가 많이 도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폰에서 자연광 찍은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손목 발색 샷이 더 정확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항상 영상에서 말했지만 사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드디어 샀습니다. 메디큐브 뷰티 디바이스 3종을 다 모았어요. 어제 처음 써본 메디큐브 에어샷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까지 사용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이틀 차라서 그 후기는 정확한 후기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메디큐브 3총사 다 세트로 포함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찍을 예정이고요. 의외로 깜짝 놀랐던 점은 유세라랑 EMS 샷을 가장 맥스인 5단계로 쓰고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딱히 저는 전혀 아픈 걸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놀랐어요. 아, 저 진짜 EMS샷이랑 유세라 막 5단계 쓰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 막 이런 사람인데 와 이거는 2단계로 할 때도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통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직 이틀 차인 쫄보라서 2단계밖에 못 쓰겠지만 3단계까지는 조금 한달 지나면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4, 5단계는 진짜 못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아는 그 언니가 효과를 알려줬는데 그 짜잘한 모공이 좀 이렇게 약간 리프팅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언니가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아직까지 이틀 차라서 당연히 효과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번 써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메디큐브 요거 라인이 모든 게 저한테 너무나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바닐라코가 제대로 리뉴얼
거를 해가지고 새로 사봤습니다. 그 조효진님과 바닐라코 협업 영상에서 그 신세경님 담당해주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이거 너무 맛깔나게 잘 쓰셔가지고 아, 그 영상을 보고 홀린 듯이 구매를 했어요. 프라이머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영상에서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려가지고 디테일하게 말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가볍고 정말 무난무난하게 초보자분들이 바르기도 좋고 막 이렇게 밀리거나 들뜨거나 그런 거 없이 지속력도 좀 올려주면서 모공, 큰 모공은 안 되고 좀 짜잘한 모공이 확실히 블러링한 된 느낌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 프라이머 발라주면 지속력이 확실히 더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바닐라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거 프라임 파우더. 이번에 리뉴얼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전에 그 쓰던 검정색 그것도 너무나 좋았고 이것도 너무나 좋아서 막 엄청나게 막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막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전 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진짜 제가 아쉬운 점은 언락되는 캡이 전 버전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떠라고요. 완전 옛날로 돌아간 느낌? 원래 그전 버전에도 완전 초창기 때 제가 딱 20살 재수할 때 쓰던 거라서 전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것도 원래 언락이 없었다가 좀한몇년 지나서 언락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번에 리뉴얼하고 이게 더 좋은 제품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넣어주시겠지 했는데 안 넣었어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조금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력의 문제는 아니고 그 캡의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 네. 아예 약간 큰 그림인가? 언락되는 캡 없으니까 이것도 사가지고 들고 다니라 밖에서 수정할 때 이런 파우더 타입 형식도 사서 쓰고 있는데 저는 둘 중에 당연히 뭘 뽑으라 하면 당연히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 저는 8년간 넘게 써왔고 너무나 압도적이게 전 요거에 정말 최애 팬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비빌 수가 없어. 바닐라코의 파워핏 파운데이션. 저는 누가 컬러 샀습니다. 요것도 다른 분들 영상 보고 샀는데 요건 사실 얼굴에 아직 발라보진 않았어요. 요거는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유튜버분이 너무나 좋다고 추천을 해서 이것도 한번 살짝쿵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인스타에서 극찬을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나타사 디노나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런칭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발색력이 개좋고 밀착력이랑 발림성이 진짜 좋은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가루날림이 1도 없어요. 진짜로. 아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막 이러면 당연히 가루날림이 있겠지만 정말 신경 써서 바르면은 매트 섀도우인데도 가루날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건 정말 레전드라 생각해서 정말 여러분께 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은 아무래도 학생분들에게는 조금 높은 가격? 요렇게 여러 구 있는 팔레트도 내시고 약간 여기서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컬러군으로 이렇게 미니 팔레트도 뽑더라고요. 이 나타샤 디노나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세포라에 갔을 때 요런 되게 엄청 미니미니한 요런 거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되게 입자가 좋아 보인다 하고 딱 발색을 했는데 세상에 이거. 여러분 이 텍스처를 느껴봐야 돼. 여러분 꼭 세포라 가서 나타샤 디노나 진짜 테스트해보세요. 텍스처를 느끼면 여러분이 지갑이 안 열릴 수 없을 것이야. 미쳤죠? 이거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짜 개 이뻐요. 진짜 존나 예뻐요. 진짜 가루날림 하나도 없고 발림성도 굿인데 이 펄감이 팍 하는 게개 이뻐요. 존나 예뻐요. 아니 이런 텍스처가 정말 넘사벽으로 미쳤어. 어? 진짜 이것이 바다 건너온 미제 팔레트들의 위력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했단 말이죠 저는. 요거는 매트 섀도우인데 와 이거 미쳤. 여러분 이거 봐. 발색이 여기까지 가요. 아, 개 미쳤어. 근데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은 요게 입자가 퍼석퍼석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발림감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개 좋아요. 특히 손목에서 발랐을 때는 뭐 그럼 좋네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브러쉬와 눈에 올렸을 때그 발림성이 진짜 진짜 미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냐면은 진짜 미쳤기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진짜 너무 진지해요. 정말 이런 좋은 거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 가루날림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가루날림이 없어. 미쳤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처럼 핑크 메이크업 좋아하신다면 요 러브 미니 팔레트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너무나 이 나타샤 디노나에 빠져가지고 요렇게 팔레트도 샀습니다. 요런 팔레트. 요것도 발림성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이번 한 번도 안 썼어요. 약간 관상용으로 예쁘네 하고 예쁘네? 사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라서 이거 봐. 이렇게 뽀얀 딸기 우유 컬러인데 이거 블러셔로 바르면 예쁘겠다. 진짜 가루 날림이 하나도 없어요. 밀착력 개쩔어 진짜.
진짜 미쳤다 진짜. 꼭 나타샤 디노 팔레트 사세요. 진짜 너무 좋아. 나타샤 디노나의 비바 팔레트거든요. 전 이거 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내가 뭐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취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을 펑펑 다 어디다 쓰느냐, 내가 화장품에다 써야지 해가지고 산 팔레트거든요. 이거 사이즈가 좀 커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사이즈가 더 크죠? 근데 이 팔레트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16만원. 아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보니까 17만 7천원이네요. 브라운, 베이직한 브라운 팔레트도 다 있고, 요런 애교살 컬러나 요런 라인 블렌딩할 어두운 컬러까지 다 있어서, 큰맘 먹고 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화장품 살 때 진짜 돈 안 아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도 돈 아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돈 펑펑 쓰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저는 화장품에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마인드의 사람이라서 그냥 샀습니다. 이거 봐! 아니 여러분, 이런 블랙 컬러 잘못 만들면은 진짜 개 퍼석퍼석한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미쳤다 진짜. 이걸로 라인 블렌딩 하면은 여기 밑에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가루날림이 정말 적은 섀도우라서, 진짜 이렇게 좋은 걸 써야지 여러분, 아 화장품에도 이런 정말 좋은 퀄리티로, 진짜 극강의 하이 퀄리티로 뽑을 수도 있구나라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꼭 좋은 팔레트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치크에 요런, 여기 위에가 조금 그런 촉촉한 치크거든요. 밑에는 가루 타입. 그래서 촉촉한 거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캡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물론 그만큼 또 비싸요 가격이. 이거는 한국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애교살 엄청 핫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왜 입 반짝임이 왜 안 보이냐 영상에서? 나타샤 디노나는 다 세포라에서, 제가 국내 세포라에서 산 거거든요. 발림성이 미쳤다 진짜. 이 펄감이 영상 속에서 그냥 씹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실물이 너무 예뻐요. 진짜 꼭 세포라에 가서 꼭 나타샤 디노나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펄감. 이 애교살이랑 이 코끝 하이라이팅 존에 바르면 진짜 애플 펄감이거든요. 영상 속에서 안 담겨서 참 슬프지만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포라에서 이걸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짠. 그 다음엔 사실 오늘 영상을 찍으려는 목적이 이거였다 할 정도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팔레트인데요, 올피의 팔레트입니다. 다섯 가지를 샀어요. 더 많이 사고 싶긴 했는데 왜 못 샀냐, 관세 때문에 못 샀어요. 한 20만원 이상이면가? 그 정도 하면은 관세가 따로 붙어서 더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살 거면은 따로따로 20만원씩 나눠서 사라고 하더라고요. 스 판타지아인가? 그게 약간 인스타 광고에서 떠가지고 거기에 몰피가 입점돼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몰피 사기가 직구 대행 같은 거 아니면은 살짝 그 개인이 사기는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아 몰피 사는 거 좀 포기해야지 했는데, 딱 광고를 뜨는 거 보고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가지고 샀어요. 몰피가 워낙 크리에이터 분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크리에이터 분하고 콜라보 한 것 같은데, 짜잔. 와 여러분 진짜 미쳤지 않아요? 나는 이런 팔레트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진짜. 그리고 발색도 엄청 잘 되는 편이에요. 이거 봐, 이 반짝이는 거 미쳤다고 진짜. 이 가운데 반짝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거의 내 반지 색깔이랑 똑같잖아. Oh my god, fucking shit. Oh my god, so fucking pretty. 너무 예뻐, 미친. 우리 반짝이 풀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진짜 몇 개만 톡톡톡톡 해가지고 눈에다 올려주면은 진짜 존재감 쩔겠는데요? 완전 은갈치색이네, 은갈치색. 여기 밑에 줄은 물 묻혀가지고 라인으로 그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잘 샀다 생각이 듭니다. 이 본통 컬러랑 발색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이것도, 어우, 너무 좋아. 어. 연보라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뻐서 제가 너무 예쁘다 밖에 말을 못하는데, 그냥 뭐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발색도 되게 잘 됩니다. 당연히 입자는 나타샤 디노나가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입자는 나타샤 디노나가 더 좋긴 한데, 이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진짜 몰피가 정말 가성비가 미쳤죠. 이게 얼마지? 이게 원화로 하면 31,499원이네요 섀도우에 비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브랜드거든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색깔도 다양해서 너무 좋고, 그래서 할로윈 메이크업이나 뭐 저처럼 메이크업을 그냥 사랑하시고 취미이신 분들에게 너무나 강추하는 몰피입니다. 짜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요 디즈니 캐릭터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몰피에서도 디즈니랑 콜라보 한 팔레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거울 없다. 방금 거 거울 있었는데. 제가 몰피 팔레트 산 기준은 그냥 검색하고 예쁘네 하고 클릭, 장보고 장기 끝. 그겁니다. 별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이면 사는 거지 이런 생각. 엑스트라 스파클링이랑 컬러를 한번 똥파리색
똥파리색인데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영상에서 왜 이 색감을 못 잡는 거야? 여러분 그 똥파리 중에 그린과 연두색이 섞인 똥파리의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깔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뭐 쓸 데가 다 있겠죠? 그래서 샀습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서 구매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플라스틱입니다. 손목 발색 샵 봤는데 너무 데일리로도 쓰기 괜찮겠다. 이거 약간 뉴트럴 장미. 이게 한국 분들도 잘 쓰겠다 생각이 든 팔레트예요. 그리고 몰피 팔레트가 너무나 질감이나 발림성도 일단은 평타 이상 치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나 미쳤기 때문에 예쁘네. 이건 딱 그냥 한국에서도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컬러예요. 예쁘다. 펄감 있는 거긴 한데 영상에서 잘 안 잡히긴 하는데 이렇게 펄감이 있는 살짝 골드핑크 그런 느낌입니다. 클리오의 이름 뭐였지? 클리오 그 약간 돔 형태의 섀도우 있었잖아요. 그거랑 질감이 약간 비슷하다. 되게 좋네요, 질감. 매트 질감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좋네. 이거는 좀 연하게 바르면 블러셔로도 바를 수 있겠다. 몰피에 제가 너무 엄한 것만 보여드려가지고 어머, 해외 팔레트들은 다 저렇게 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국분들이 쓰기에도 정말 괜찮은 컬러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얼마지? 35분데 26,000원이라는 와우, 가성비가 진짜 미쳤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는 플라스틱이라서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35가 35구라서 35를 써놨구나. 아니 난 뭔가 했네. 이거는 35S Sweet Oasis 팔레트입니다. 메인 페이지 보고 여기 청록색이 너무 예뻐서 그냥 샀어요. 이유 청록색이 예뻐서 샀다. 뭐 나중에 언젠간 뭐 바를 일이 있겠죠. 립다이브랑 컬러 한번 발라볼까? 너무 예뻐! 오, holy shit! Oh my god! 와, 이거 약간 이너 메이크업 할 때, 와, 이너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예쁘겠다. 와, 저 발색력이 아주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와, 대박. 발색 너무 잘 된다. 이런 컬러도 또 할로윈에 있으면 이런 거 진짜 좋거든요. 약간 그런 좀비 느낌 너무나 좋은데요? 다 잘 샀어. 그리고 짜잔, 오늘의 거의 메인인 하이라이트 아이템인데요. 코니님과 몰피가 콜라보해서 나온 팔레트인데요. 저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나 조금 불만이 하나 있어. 아니 코니님이 한국 유튜버인데 한국에서 공식으로 몰피가 해줄 만한 그런 판매처는 좀 내줘야 되지 않나요? 나 좀 그래서 되게 조금 그게 조금 슬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그냥 뭐 그 루스 판타지아에서 직구를 했다. 데일리하게 쓸 수도 있고 여기 퍼플 컬러 계열로 쓰면은 일러스트처럼 약간 요런 갤럭시하고 유니버셜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나만 마음에 듭니다. 네뷸라네. 슈킷슈킷 하면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너무 예뻐. 엄청 진하진 않은데 와 이거 이거 하이라이터로 바르라고 만드신 컬러 같아요. 이게 베이스 컬러가 살짝 연보라인데 엄청 진하진 않고 펄감이 하이라이팅 컬러로 엄청 펄감이 많은 컬러예요. 오, 되게 예쁘다. 진짜 와 진짜 예쁜데? 그리고 이건 데일리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블러셔 컬러. 이건 그냥 무난무난한 연핑크 코랄 같은 연핑크 코랄 펄러네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보면 막 뱀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포니님 고양이 이름인가? 그렇다고 하신 거 영상에서 봤거든요. 이거는 보라. 말 그대로 보라 컬러라서 한국어로 보라를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굉장히 포니님 영상을 잘 챙겨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보라색. 포니님이 이걸로 메이크업 룩 하신 게 아마 두 개인가? 두 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가지고 따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잘 사온 팔레트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팔레트가 다 한 3만 원대 다 이하예요. 아무리 비싸봤자 몰피 팔레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7만 5천 원인가? 하는 거여서 이건 좀 나름 심상이라서 조금 비싼가 보다. 근데 뭐 나에게 7만 5천 원은 애정으로 커버칠 수 있어 하고 샀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멍청했던 게 두 개를 담아놓고 7만 5천 원 하나 가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라고 난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배송이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배송이 잘못 온 거 아니야? 하나를 더 주셨는데 하고 구매 내역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두 개를 잘못 담바구니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하나는 처음에는 그냥 뭐 팔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나중에 우리 톡톡이 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도 여기 요 뾱뾱이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냥 온 상태 그대로 열지도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100만 원 소비였다. 역시 화
화장품 사는 게 제일 즐겁다. 자, 이렇게 해서 100만원어치 쇼핑 하울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이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코덕이고 저도 한 코덕하는 사람으로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또 반응도 좋으면은 나중에 또 이런 하울도 또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기대되는 제품이나 아니면 요걸로 메이크업 해주세요나 아니면 요 제품이 재밌었다 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으면 또 댓글로도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아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아, 이걸로 나중에 어떤 메이크업을 제가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